타구 바라보는 최지만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com은 23일 미국 시간 케빈 캐시 템파베이 감독을 인용해 현재 부상자 명단에 있는 내야수 최지만과 얀디 디아스, 불펜 투수 호세 알바라도의 소식을 전했다. 캐시 감독은 최지만과 디아스는 내일 25일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알바라도를 상대로 라이브 배팅에 나설 예정이라며 알바라도는 2025구를 던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나란히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최지만과 디아스는 수비 훈련에도 나서지만 캐시 감독은 정면으로 오는 땅볼 타구를 처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캐시 감독은 많이 움직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비 훈련을 했을 때 햄스트링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템파베이는 정규 시즌 최종일인 28일까지 와일드카드 시리즈 로스터를 확정해야 한다. 캐시 감독은 시간이 우리 편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세 선수 모두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정도로 충분히 좋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